아, 저는 하모니카 소리를 좋아해요. 우리 아저씨를 처음 만날 때도 하모니카에 반했다면 반할 정도로 하모니카를 좋아해요. 그렇다면 대체 왜? 아유, 한번 들어보실래요? 아유, 자기야, 하모니카 좀 불어봐라. 하모니카를 불자? 어라? 이게 뭔 소리대? 강아지요? 이게 뭔, 옆에서 강아지가 짖어요? 조용하든지 이거 저거요. 이렇게 시끄럽잖아요. 바깥에서 노래하는 애가 있다고요. 한번 나가보세요. 이렇게 시끄러워요. 조용하던 집안을 한순간에 떠들썩하게 만든 범인은? 강아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. 바로 요 녀석. 아니, 작은 고추가 맵다고. 덩치는 작아도 짖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요. 노래해요. 노래하는 거예요. 박자가 맞는데요? 네. 붙여봐요. 대만 물어봐요. 그럼 쟤도 붙여요. 붙여요. 쟤도 붙인다고. 진짜 조용하네요. 아버님 한번 불러보세요. 거기서도. 난 제가 신기하다니까. 쳐봐요. 왜 그러죠? 아, 이렇다 보니. 아, 나가야죠. 여기서 부르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. 저 개가 저렇게 해서 같이 불잖아. 저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고 저러니까. 그새 팀에서 불쇠였구나. 제 소리에 많이 당황하셨어요? 온 동네가 떠나가요. 네. 목을 쭉 빼고. 하모니카만 불었다 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지저대는 녀석? 신기하게. 신기해요. 이런 거 봤어? 아니요.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주마. 하모니카 집 작견 해치. 벌써 7년째 하모니카만 불었다 하면은 시끄럽게 지저내는 통에 집에서 마음 놓고 하모니카를 불어본 적이 없다는 아저씨. 먹어. 뭘 먹을 땐 안 노래 안 할 거 아니에요. 40년 그렇죠. 취미 생활이 녀석 때문에 위태롭다는데. 조용해요 평소에는. 이때 조심하게 또. 근데 지금 먹고 있는데. 네, 먹을 때는 안 그러셨죠. 저거 저거. 먹느냐 마느냐 고민도 참시 바로 지저대는 녀석. 사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먹을 거 줘놓고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. 방해하는 거. 먹어 먹어. 네, 그냥 먹게 드세요. 네. 아, 먹는 걸 포기하고 노래를 하네요. 또 바로 먹어요. 네, 바로 먹잖아. 간식도 포기할 정도로 소리에 민감하다 민감해. 하지만 음악 소리에는 어라? 영 반응이 시원치 않고. 싫어해요. 시끄럽구나. 오. 하모니카는 입만 살짝 갖다 대도. 하모니카만. 아이고 자동 반사요. 어? 야 진짜. 신기하네요. 다른 악기는요? 글쎄 다른 악기는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. 피리 같은 거 불면. 그렇다면 다른 악기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. 반응을 안 해요. 가만히 있죠? 반응이 없네요. 그저 조용히 하품만 할 뿐. 아니. 악기란 악기는 종동원. 하지만 녀석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. 신경도 안 쓰네요. 아 고마워라. 이제 많이 들었다 이거. 에? 기탄 딸기.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. 낮은 음에는 적게 반응을 하고 높은 음에는 높게 반응하고. 네, 낮은 음에는. 그거 신기한데요. 높은 음. 야, 전가 고음을 안 해요. 나름대로 또 음이 있어요.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격해지는 반응. 심장 활동하는 그래. 아주 하늘을 쳐다보고. 목 꺾어지겠어요. 듣잖아요. 제가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가봐. 사람으로 치면은 저 강아지가. 콩밤매는 단순히 짖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 노래를 한다는 했지. 특히 애절한 노래를 부를 때 그 실력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데. 노래는 부르는 건 맞는데 가사가 다르네요. 그냥 왈왈왈왈. 눈빛도 굉장히 구슬퍼요.
마치 가사의 뜻을 이해라도 하는 듯 감정 제대로 잡는 녀석. 노래를 주고받고 하네요, 저.